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랑 애플이 다시 올라갔죠? 예, 네. 테슬라가 10% 정도 반등했고요. 예, 애플도 한 조금 반등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일 뭐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 네. 저도 역시 오늘도 새벽부터 또 밤잠 못 자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 구석구석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증권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피곤한 네. 거야. 네,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올라가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질까? 이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라왔고요. 지수 잠깐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리해드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439.58포인트 1.6% 약간 밀렸어요. 뭐 네. 상승, 어쨌든 그렇지만 1.6% 상승하면서 27,940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네. S&P도 67.12포인트 2% 오르면서 3,398. 나스닥 같은 경우 293.87, 2.71% 오르면서 만 1,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일 연속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일단은 이게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지 네. 아니면 뭐 3일 연속 하락한 것을 잠깐 반등 주고 또 내일 오늘 이제 새벽에 또 빠질 수 있을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올라왔다라는 것들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조금 긍정적이다, 한숨은 좀 돌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숨은 좀 돌렸군요. 네. 자, 그리고 뭐 틱톡 이슈가 또 있었습니까? 예, 일단 틱톡 인수가 조금 불발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요? 예예. 틱톡이 이제 그러면서 장 막판에 다우가 조금 약간 미세 조정 받은 네.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장 막판에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뭐 틱톡 입장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쉽게 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들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틱톡을 인수를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좀 장악하려고 했었던 것들인데 일단은 조금 제동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쨌든 지금 뭐 호재를 계속해서 이게 태풍처럼 끌어들이고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뭐 뉴욕이 식당 영업이 다시 재개가 되는 이달 말부터 일단 재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재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장의 50%만 열겠다. 현재 지금 일부 재개를 하겠다. 지금 이제 식당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체온 측정도 해야 되고 우리처럼 기록도 남겨야 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걸 따라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되면 저희들도 요즘 좀 식당 가기 두렵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식당을 좀 가줘야 되고 또 식당을 가주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나름대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전제 조건을 달긴 달았어요. 다시 재창궐하면 언제인지 문을 닫겠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엄격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다.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확진자 기준으로 뉴욕이 뭐 가장 이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네네. 주거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운됐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중부라든지 남부 쪽으로 이제 그 확진자의 증가가 저 이전하면서 아마 뉴욕주가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식당이라는 게 이 뉴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길에 있는 데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길에 이렇게 벤치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업들은 이제 다른 주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뉴욕주가 어쨌든 금융, 경제 여기 중심이니까 예,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아니, 네. 이런 영업을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하시죠. 예. 한국 분들이. 네네. 네. 아, 식당 같은 거. 네, 그럼요. 네. 네. 여기에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저 델리 가게라 그러죠. 델리 가게 아시잖아요.
거의 뭐 예, 꽃도 네. 팔고 뭐 이렇게 잡화도 파는데 음식을 많이 파는데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한국 분들이 뉴욕에서 델리 가기를 많이 하시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분들 많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현재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필두에서 한 지금 세 개 업체가 백신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삼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단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진화에 나섰죠. 일단은 정부 당국도 이게 통상적인 절차다. 어차피 임상이라는 게 뭐 100%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조금 삐그덕거림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좀 간과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백신이라는 게 내가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병이 완전히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네.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네. 뭐 감기 기운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백신이라는 게 나옴으로써 코로나19를 완전히 방어해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저도 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천연두 외에는 백신으로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거 진짜 뭐 뭐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네.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병에 걸린다? 그럴 확률이 있다? 그러면 과연 백신 접종이 쉬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의문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제가 있으면 내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뭐 치료 받으면 되지. 뭐 휴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빠르게 받으면 되겠지.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면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임상 3상 정도 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바로 이제 곧 출시가 돼서 이게 뭐 정말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조금 그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은 1상, 2상, 3상까지는 별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3상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조금 뭐 별로 좋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전임상이라든지 1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막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렇지만 그걸 통과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SK바이오팜 말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도 물론 증시가 빨리 그런 거 개발돼서 했으면 모든 투자자분들의 바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투자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어제 또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니까 뭐 토론방에서는 뭐 한 명밖에 없다 뭐 기다리면 된다 막 이런 식의 또 투자자분들이 또 일부 있으시다는 건데 글쎄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가 아니겠는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악화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작용 난 사람이 예, 부작용 그 겨우 한 명 갖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면 올라간다. 주가 뭐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설왕설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보신 뭐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네. 애플이 신제품을 이제 곧 조만간 출시하겠다. 네. 온라인으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 그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아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매니아층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이제 부품 어제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애플은 매니아층이 있다 하더라도 신작이 항상 휴대폰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전작이 워낙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떤 스펙을 갖고 나오고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신작이 좀 전작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스펙이 좋으면 교체 주기가 온 거죠. 하나를 건너뛰었으니까. 특히 저희 아들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나를 건너뛰고 있는 애플 매니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한 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 조금 그러니까 10 갖고 있는 사람이 12로 바꾸는 11로 가다. 이게 10인데. 아, 그거 지금 10이에요. 네, 10인데. 이제 바꾸실 때 된 거죠. 1년 넘었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2년 넘었으니까 배터리가 아, 금방 가죠. 미치겠어요. 예. 미치겠어. 그때 된 거지. 예. 예. 이 12로 간다는 거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갤럭시로 가볼까? 또 다른 갤럭시 폴더블. 아, 폴더블. 폴더블. 아, 이렇게 크니까 좋더라고. 네? 네? 폴더블 차트도, 좋습니다. 차트도 보기도 좋고. 맞아요. 폴더블 네. 좋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이 폴더블이 좋아. 뒷광고? 네? 뒷광고입니까? 이거? 네. 삼성이? 나한테? 말이 된다고 봐요? 네. 자. 할 수 있죠. 예, 뒷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 그래서 그 조금 움직이는 면이 있었다. 아, 전반적으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현재 그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라는 건 부담이 되니까 네.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한 건데 새로운 모멘텀이 돼서 어쨌든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쉽게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갤럭시도 협찬인데 폴더블도 협찬할 만하긴 하죠, 그죠? 아니 뭐 우리가 뭐 달란 얘기는 아닌데 할 만은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만 얘기해. 뭐 이렇게 그냥 돈 사서 써. 아니 사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는 아유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뭘 그걸 그래. 주식에서 뭐 저 수익 나면 그런 것도 사서 쓰고 그래. 소비를 해야지. 수익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팔았나 테슬라? 아 얘기도 아니, 하지 지금, 마세요. 지금 어제 2%가 방송 중에 정프로가 사서 빠져서 정프로가 팔면 올라간 데서 어제 올라간 이유가 정프로가 손절을 쳤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어요. 네. 설은 설로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뭐 이슈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 쪽 보면 네. 뭐 금값도 뭐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면서 좀 올랐고 유가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 네. 일단은 지금 그 유럽의 통화가 강세를 네. 좀 나타냈어요. 전반적으로 유로존이 경기회복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좀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그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에 있어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다는 면이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경기 회복 기대감들 조금 눈치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슬슬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처럼 다시 재창궐하지만 않는다라면 글쎄요, 뭐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증시가 오늘 좀 반등해 나타낸 게 지금 다들 이제 용어를 쓰는 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락 전환됐다라는 네. 용어는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죠. 네.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조정이라는 건 쉬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네.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건강한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네. 것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정이 어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온다 하더라도 일단 보는 시각은 조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그 대신 좀 이제 노파심이 하는 말은 너무 섣부르게 빨리 들어가지는 마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잔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잔소리. 아니 근데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안 들어 섣불리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어제도 우리 장이 1%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떡 나간 거에 비하면 잘 버텼잖아요. 네, 장 중에 네, 거의 플러스 날 뻔했어요. 코스닥이. 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밀렸는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오늘 글로벌 모니터를 보니까 여기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개인 투자단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거든. 막 슈퍼개미예요? 아, 슈퍼개미지 우리로 치면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 It's ugly out there, but this is when the suit. 이게 뭐냐면 양복쟁이들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양복쟁이를 원추투 패닉. 양복쟁이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아. 이런 사람들이야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너를 패닉하려고 그러는데, 난 절대 그렇지 않고 I'm not fucking. living 나 안 떠나 씨. 이렇게 이게 근데 이게 막 조회수 엄청난 거야. 근데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엄청 샀다는 거예요. 이 폭락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동학개미에서 한국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뭐 이 기관 투자자 물량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펀드에서 네. 돈을 빼고 펀드에 맡겨놨더니. 그쪽은 뭐 그쪽에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네. 좀 답답하시. 뭐 나는 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펀드에 뭐 몇 년 묵혀놨더니 지금 내가 최근에 한 것만 못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빼서 그러니까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고 수급상 기관을 왜 파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지금 돈을 계속 빼내고 내가 해보니 더 낫더라.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F는 F가 아니라
펌킨이었습니다. 호박. 호박이었죠, 아까 그.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읽은 거지 내가. 아 그래?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 포트노이라고. 데이브 포트노이라고. 데이브. 예. 하여튼 공항에서는 유명한가 봐. 재물량 아마 받아주신 것 같은데. 예. 땡큐 데이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주실 건 거의 다 나왔나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건강한 조정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네. 예, 그렇게 우리 소장님 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정 없었으면 좋겠지만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